어머니 집. 초대권 같은. 워낙 좋아요, 애들이. 새 한 마리를 항상 반찬으로 해야 돼. 5남매가 모두 모이는 익산 장날엔 늘 어머니표 회식이 마련된다. 제가 안 시켜, 아직까지는. 아직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. 내가 할 줄 알으니까. 나 못 할 때 하라고. 깍대기네, 여기도. 이런 거 하면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의사표갖고 내가 답답해. 좋아해, 애들이 이거. 거실에 푸짐한 회식상이 차려지는 동안 한쪽에선 신나는 노래방이 차려졌다. 삼촌이 노래 부르니까 춤추고. 나 노래 부르면 가수 따라. 너 그다음 네가 불러 이제 삼촌 따라서. 나 개울가야 울챙이 우리. 개울챙이 개울가야 울챙이가 없어 이제 추워갖고. 드라기에 몸을 싣고 떠나온 고향길. 노래가락에 맞춘 꺾임이면 꺾임. 서울로 몸짓이면 몸짓. 한소. 취미로만 부르긴 아까운 실력이다. 방귀인데 너 불러 이제. 제가 노래방 기계만 한 3대 제가 이거를 바꿨습니다.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된 노래방 기계인데 다 아버지가 한 번씩 부셨습니다, 이거를. 왜냐면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또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. 왜냐면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너 진짜 그 길로 갔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런 마음에서도 무대 의상도 많이 이제 찢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 꿈이라는 게 버릴 수 없고 지금도 이렇게 뭐 제가 꿈은 항상 가지고 있대. 항상 이곳에서 뭐 노래 부르면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흠뻑 취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. 마지막이라고 제가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. 네, 개그맨 맹주 나와. 야, 너 진짜 뚱뚱한 애들 나한테 비교하지 마라. KBS.